대통령으로 잡아봤습니다. 윤 대통령 지난 주말에 G7 정상회의를 다녀왔어요. 저와 기시다 총리는 위령비 앞에서 한국인 원폭 희생자를 추모하면서 양국의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열어갈 것을 함께 다짐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2カ月間の間に3度の会談であり、我々のもとで日韓関係の進展を如実に示すものだと感じています。G7 정상회의 결과를 토대로 한일 간에도 경제 안보를 비롯한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협력이 더욱 심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과 5월 기시다 총리의 방한에 이어 다시 마주앉은 한일 양국 정상은 미래지향적 대화와 함께 셔틀 외교의 지속을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양국의 관계 개선 노력에 대해 미국 바이든 대통령 역시 높은 평가와 함께 한미일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으로 한일 정상을 초대했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장면, 좀 기억에 남는 장면 하나씩 꼽아주신다면 무엇보다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일본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한일 원폭 피해자 위령비에 참배한 장면. 여러분의 그 고통과 슬픔을 제가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 자리를 빌어 희생되신 우리 동포분들과 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인상이 깊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정말 원폭 피해 한인들은 한을 갖고 사실 수밖에 없잖아요. 다만 근데 일본이 피해자라는 입장이 너무 강조되다 보면 침략국이라는 사실이 조금 망각되는 그런 역효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자 폭탄이 왜 투하됐는지는 잊지는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역대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은 왜 가서 참배를 안 했을까? 다 그런 정치적 역사적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은 계속 그런 어떤 역사를 자신들을 피해자의 위치로 계속 만들려고 노력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런 보편적 인류애적 측면으로 가서 참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그 뒤에는 일본의 그런 어떤 정치 역사적인 어떤 의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평가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경솔한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는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예. 글쎄, 그거는 이제 경솔하다는 측면은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기시다 총리도 공동 참배를 한 거기 때문에 일본의 피해자의 측면만 강조한 거는 또 그렇게만 보기는 조금 어려운 거 아닌가 싶어요. 기시다 총리가 꼭 뭐 그런 개인적 이유만은 아니겠습니다. 거기가 히로시마가 기시다 총리의 지역구 아닙니까? 그래서 야, 대한민국 대통령을 들러리 세워서 자기 자신이 정치와 또는 일본의 어떤 역사 문제를 좀 정리하는 데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도 우리는 당연히 가져봐야 된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확대해버리면 사실은 G7A가 무슨 히로시마를 지역구로 둔 기시다 총리 국내정치용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좀 너무 좀 음모론을 강하게 좀 확대한 것 같고요. 저는 그 같이 참배하는 그 장면이 공개적인 발언으로 뭐 공식 사과는 아닐지언정 사실상의 저는 우회적 사과를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원폭 피해자 우리 한국인들이 다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시다 총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징용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를 우회적으로 한 거다라고 보고. 사과라고 하는 것은 진심을 담아서 직접 하는 것이 사과죠. 국가와 국가 사이에는 사과를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중요한 겁니다. 소장님, 간접적 사과 동의하세요? 아, 저는 뭐 간접적 사과로 보여지지 않고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라는 이벤트를 본인들 머릿속에서는 아시아를 침략했던 일이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원폭을 당한 피해자라는 서사 속에서 지금 있거든요. 우리가 거기에 좀 동조하는 셈이 된 거 아닌가 하는 점은 좀 아쉽고요. 사실 제가 봤던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이 한미일 정상회담이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 과정에서 결국 이제 군사정보를 결국 공유하는 식으로 좀 합의가 된 건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영내 공급망 불안정, 그리고 에너지 위기 등 공동의 도전에 대응하여 한미일 협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좀 매우 좀 우려스럽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북방 외교를 추진했던 것이 러시아, 중국을 어떻게든 우리 편을 좀 묶어 세우면서 북한을 고립시키고 북한을 옥죄어서 통일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던 노태우 대통령부터 시작했던 일관된 흐름. 예.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협력자적 관계를 동반자적 관계로 중국하고 격상시키면서 굉장히 많은 외교적 노력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사실상 미국, 일본, 한국이 한 팀이라는 것을 선언한 셈이 됐고, 이 과정에서 특히 이런 관계를 만들려고 했던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가 국민의힘 내에서의 기류에서도 제가 생각에 합의하지 않은 외교적 변화이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됩니다.